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균관대 논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는 이제 과학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말만 들어봐도 어떤 좀 논술인지 알겠죠? 약간 특기자 전형의 그렇죠. 냄새가 살짝 나는. 약간 그렇죠. 그리고 약간은 외국어를 잘한다고 과학 인재 전형을 지원하는 거는 좀 아니겠죠. 아무래도 그죠. 좀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특기자 같은. 뭔가 그런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겠죠. 이 과학 인재 전형은 10월 1일 날 시험이 실시가 됩니다. 수능 전에 시행이 그죠. 되는데 수능 전도 전이지만 엄청 빠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 지금 만약에 나 과학 접수가 인재를 하면은 이제 9월 달에 접수를 9월에 하고 한달 정도 시간이 있는 그쵸? 있은 다음에 바로 시험을 봐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과학 인재 전형은 자연계열만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자연계열 일반적인 그 이제 학과에서는 100분의 시간 동안 수학과 생명과학, 물리, 화학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과학이 포함된 거죠. 그런데 이 과학은 과목을 이제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선택을 하나 하는 건데, 이거는 자기가 원서를 쓸 때, 그때 그때 결정을 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물리라고 체크했는데, 내가 시험장 와가지고, 저 화학 할래요. 죄송해요. 제가 그때 좀 실수했던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연기하신 거예요? 학생 연기에. 저 지금 순간 소름이 돋아가지고. 거의 10살을 어리게 하신 거 아닌가요? 네? 10살이 넘었는데 여기 수염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 이제 2016학년도 좀 이제 기출 문제를 보니까 문제 유형이 대부분 이제 수리 측면을 보면은 미분, 그다음에 2차 곡선의 성질과 활용, 그다음에 공간 도형과 좌표, 적분 등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한양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기출 문제로 충분히 대비를 할수 있다라는 점. 한양대도 대비가 된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한양대랑도 이제 수리 논술 입장에서는 좀 대비가 많이 할수 있다. 문제 난이도와 뭐좀 유형이 비슷하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한양대, 아까 말했던 서강대, 서강대, 성균관대를 한꺼번에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만 재불량 이거 진짜 불량 재불량 그러면 싸움이네요. 안 돼요. 만약에 성균관대학교의 과학 인재 전형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서강대랑 한양대를 지원을 해요. 그건 돼요. 근데 성균관대의 논술 우수 전형이라는 다른 논술 전형과 한양대는 겹칩니다. 네. 고사가 일치하는군요. 네. 거의 이제 날짜가 거의 겹쳐서 아무래도 학과별로 좀 이제 안타까운 보긴 해야 되겠는데 한양대랑 성균관대의 논술 우수 전형은 겹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과학 인재 전형을 아직 제가 설명을 하고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보자면은 생명과학, 물리학, 화학은 좀 다르게 봐요, 시험을. 과학 인재 전형에서 120분 동안의 시간 동안 수학 문제와 생명과학, 물리, 화학을 보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여기는 이제 자신이 과학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생명과학 전공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생명과학에 관련된 과학 논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물리학이면 물리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수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양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기출 문제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 과학이 학과별로 그쵸? 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올해부터 바뀐 거죠? 올해부터요? 네. 올해부터 바뀐 거예요. 올해부터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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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알죠. 제가 공부를 해봐서 좀 자랑하고 싶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알력다툼이 진짜 치열하네요. 네.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쵸. 점까지. 미쳤었죠? 네. 다음으로 네. 논술 우수 전형까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문과 자연으로 나뉘게 되는데 먼저 자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같은 맥락인 건데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120분 동안의 시간이 주어지고 네 문항을 풀게 됩니다. 그중에 수학 두 문제, 과학 두 문제가 주어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과학 두 문제가 아까 전에 과학 인재 전형에서는 원서 접수 때 이제 체크를 네,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시험지를 받고 나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시험지를 딱 봤는데 물리가 쉬워. 아, 물리네. 생명과학이 쉬워.
생명과학인데 근데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렇게 준비한 대로 하겠죠. 그래서 요런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 요런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같은 논술 전형인데 뭐 전형 1자부터 시작해서 평가 방식까지 완전히 다른 전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 인재 전형이냐 논술 우수 전형이냐 만약에 내가 같은 학과로 지원을 할 건데 어떤 전형을 선택하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큰 차이점이 약간 지루하신 것 같아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네. 빨리 말씀해 주세요. 네. 과학 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없어요? 네. 저는 과학 인재 전형으로 지원할게요. 그다음에 논술 우수 전형은 네. 수능 최저학력이 아주 까다롭잖아요. 있다. 네. 아 지루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 배려한 리액션을 네. 저한테는 그쵸. 없었던 건데. 다음에 리액션을 불어주세요. 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논술 우수 전형에서도 조금 그 비중이 수능 최저학력이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인문 같은 경우는 3개 등급 합 6.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3개 등급 합 6. 똑같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고려대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고려대도 3개가 각각 2등급. 아니면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두 개가 각각 2등급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성균관대가 자연계열 입장에서는 더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까다롭다. 그러니까 수능에 자신이 없는데 내가 성균관대를 꼭 가야 되겠다. 말 빨라졌죠? 그쵸? 지루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네, 과학 인재 전형을 지원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이 이렇게 말씀을 좀 빨리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힘들었나 봐요.